안겨? 막내야. 나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섭고 싫어. 끔찍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각서를 훔치고 그 불쌍한 어린애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쫓을 수가 있어? 나 엄마 믿었어. 누가 뭐래도 엄마 편이었어. 각서까지 없어진 마당에 농장 내놓기신 엄마 심정 그 누구보다도 이해했어. 엄마가 이 농장에 퍼부은 지난 10년간의 피눈물과 땀방울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운명처럼 때마침 각서가 사라져주고 다시 엄마 땅이 됐길래. 그래, 하늘도 엄마의 땀과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 엄마의 노력과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는구나. 당연하지. 땅을 가꾼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자은이가 고생하는 거, 자은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 일부러 외면하고 안 보려고 했고 보고도 눈 감으려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각서를 훔친 거예요? 이 모든 게 엄마의 도둑질로 시작된 거야? 어떻게 그래? 내 엄마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가 어떻게 각서를 훔쳐? 이게 무슨 소리야? 각서를 훔치다니. 이게 무슨 소리라니까! 각서를 훔치다니!